있습니다. 네. 오. 소라카. 리엔지가 예전부터 소라카를 잘하긴 했는데. 예. 야. 이 타이밍에 소라카가 나오네요. 있었는데 애초에. 아. 아이고, 네. 아. 아, 가져가네요. 되게 기분 나쁜데요. 또 기원 또한 궁극기 보유한 이후에는 다른 지역 전투에 영향을 주니까요. 달라붙으면서 못 걸어. 필살 갱킹 노려봤던 건데 보유대가. 근데 이게 영재가 3렙이고 올라프가 4렙이거든요. 그냥 못 가네요. 역겜. 딱 걸렸어요. 역겜 진짜 제대로 맞았습니다. 이거. 아 이거는 너무 아프네요. 진짜 명치에 퍽 맞은 느낌이에요. 차라리 사슬이 안 맞았으면 막 별의별 생각 될 것 같은데. 어이구. 첫탑한테 맞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네요. 접어걸면서. 근데 베릴도 어쨌든. 네. 근데 금색이라 뒤쪽을 살짝 또 빠져나왔네요. 뭐 갖고 올게 많아서. 카사딘 6렙이거든요? 이미 위기를 네. 좀 넘겼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6렙 이후부터 카사딘 갱 진짜 안 당합니다. 그리고 영재. 영재! 아 못 당합니다 영재! 아 정말 호대 신고식! 와! 어떻게든 탑 정글 상체 쪽 싸움을 좀 유도해서 이득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안면 거쳐 이후에 없지. 애매하게 뛰었네요. 애매하게 뛰었네요. 강펀치 이후에! 궁 있어! 역으로? 궁 뽑아내서 안 돼요. 그렇죠. 감정만으로 없어요. 수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나는 지금. 고통을 몰라. 아니 이거 하기에도 그래도 두두가 순간 이동은 있는데 이거 두두가 순간 이동은 이겁니다. 두두도 빠서 서로 교환하는 네. 형태가 되면은 그렇죠. 아머니 무조건 이득이죠. 아 두두 못 오는데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교환하는 형태가 되면. 지금 상위권과 하위권 간의 경기가 있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대 때리면 항상 두 대를 맞습니다. 하위권의 상대적의 팀들은요. 그만해라. 내 친구들 계속 위에 계속 한다는데요. 계속 두두 영재. 아 영 도망갈 수 있나요? 나 버린 거였어. 네. 네, 도끼 맞았네요. 아 쇼메이커가 대점프 밟아버렸어요. 아니 위에 공화균열로 도공이랑 볼베가 어쨌든 있었는데 아니 인원이 2대 4인데 어쨌든 아니 그래서 드래곤 전투라도 한번 여기서 잘해보자. 여기서 만약 CC 연계가 귀신같이 되면 드래곤 전투. 그런데 굴렸어요. 영재. 빵. 양쪽. 빵. 아니요 두두는 진입도 못했어요. 두두는 진입도 못했어요. 다시 한번 한방룬. 네. 폭설주의보. 아 이렇게 되면서 두두만 탈출했고 나머지 네 명이 다 쓸려나갔습니다. 두두한테는 아직 그래도 방망이 있습니다. 불타고 있는 카사딘 2,500. 몇이었죠? 유튜브 성질 한번 보여줘야죠. 에라이. 그런데 에라이라는 거는 뭐 그냥 데스 사인이었고요. 그래서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숨어 있어요. 실제 수정 화살 쏘았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쓸리는 거죠. 예, 아 미르 가고 두두도 그냥 돕니다. 리엔저 바이퍼가 일단 두 명인데. 또 들어가서 다 밟고 나올 것 같고 쇼메이커 밟고 나올 것 같거든요. 페리리 밟고 나오면 또 한 번 더 더블킬. 담원 또 부두술로 각광받고 있는 도인비 담원에 대한 평가도 화제가 많이 되고요. 그렇죠. 사실 도인비도 담원은 좀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돌기만 할 뿐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으르렁 될 뿐 담원의 움직임을 봉쇄할 수 없어요. 담원 그냥 다 때려부수고 있어요. 그래서 20분 초반인데 아이고 예. 또 18킬째 나왔습니다. 더블킬 만들었죠. 결국은 20분 50초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합니다. 지지. 빼면서 끝을 빼봐. 나 봐줘. 오케이. 아 이겼어. 깨알 같은 고스트에 나와. 나 더 갈게. 심어봐. 와. 아 탈탈기 끝나나? 나 끝났다. 탈만해. 끝나. 갈 때 좋고요. 잭 궁 없다. 아 끝나나? 끝나.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오면 또 싸워. 아야 안 끝날 것 같기도 해. 야 냉정하게 봐봐 이거. 끝나냐? 나 노공 아니야? 노공. 타워. 어. 야 싸우자. 나 빠질게. 나 스킬 없어. 싸워. 아 얘도. 아 세구나 너. 가자.
누가 할래? 누가 할까? 누가 할까? 하거나 하거나. 응 안 가. 응 안 가. 무조건 죽여.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너네 진짜. 난 터졌다 데크스. 같은 팀과 경쟁하고 있죠.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거기 말려드는 순간 그냥 가는 거죠 누구나.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가 센 걸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센 걸 알고 있고요. 그렇죠.